You're my world. You're my world. You're my queen. You're my everything. You're my everything. Everything. 까만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처럼 진짜 너의 앞을 밝혀주고 싶은 걸. 너무 힘이 들 때면 잠깐 뒤를 돌아볼래. 난 그곳에 있을게. Just falling distant. 지난 날 distant. 넌 더 이상 현실 속에 혼자가 아니야. 눈을 감아 절대로 봐. 난 너에게 해줄 말이 있어 baby. Show me your smile. 나의 손을 잡아 한 걸음 다가갈 거야. Yeah, 따라 걷는데 혹시 잘못 온 건 아닐까 걱정일 때 다시 말해줄게. 너는 잘못 온 게 아니야.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정해봐 어디로 갈래. Just falling you. 지난 날들 넌 더 이상 현실 속에 혼자 가. 그냥 다 고마워. 나를 만나준 거 웃어준 거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나준 것조차도 모두 행운이고 감사해. 누구보다 너는 특별해. Show me your smile. 웃어줄래. 모든 게 너로 인해 완벽해. Yeah. Open your eyes. 보여줄게. 행복을 너에게 나 안겨줄게. 넌 혼자가 아니야. 나를 불러. 넌 혼자가 아니야. 내 손 잡아. 넌 혼자가 아니야. 나를 불러. 넌 혼자가 아니야. 내 손 잡아. 항상 옆에 있을게. 꿈을 꾸는 모두를 위한 시간, 꿈이야. 네, 안녕하세요. 꿈이야 호스트 DKG 재찬입니다. 벌써 평일의 반이 지나 수요일 밤이 되었다는 놀라운 소식입니다. 오늘이 지나면 9월도 반만 남게 된다는 믿을 수 없는 소식도 전해드립니다. 근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지금 꿈이야가 시작한다는 거. 우리가 사는 하루 안에는 좋은 소식도 있고 나쁜 소식도 있잖아요. 저의 오늘 소식들을 전해드리자면 좋은 소식은 그래도 생각보다 잠을 꽤나 잤다는 사실이고 나쁜 소식이 있다면 제가 목감기에 걸렸다는 사실입니다. 꾸미야의 좋은 소식도 하나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 같이 보내주실 분들이 왔습니다. 지금 바로 재찬이의 꿈으로 들어와 주세요.
네, 템페스트 분들 오셨습니다. 꾸미아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단체 인사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 셋. 이슈이!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입니다. 와우. 그럼 한 분씩 인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템페스트의 든든한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의 든든한 리더 곰돌이 루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우리 아이분들의 흰둥이 템페스트 메인 보컬을 맡고 있는 혁이라고 합니다. 안녕. 네,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의 막내 테레입니다. 오, 테레. 네, 안녕하세요. 네, 템페스트의 청춘 형섭입니다. 반갑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의 중심, 템페스트의 자유로운 영혼 화랑입니다. 안녕하세요. 프리덤. 네, 안녕하세요. 템페스트의 서브 보컬과 피지컬을 맡고 있는 은찬입니다. 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템페스트의 해바라기 한빈입니다. 와. 네, 이렇게 한창 바쁘게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오늘은 또 어떤 스케줄을 마치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네. 또 템페스트 음악 방송을 네, 다녀왔습니다. 와, 음악 방송. 네. 그럼 오늘 스케줄은 꾸미야가 마지막인가요? 아, 오늘 꾸미야를 끝나고 네네. 또 연습실에 가서 잠깐 연습을 해왔습니다. 네. 와, 정말. 피곤하고 바쁘신 하루하루를 보내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8월 말에 두 번째 앨범, 두 번째 미니 앨범 Shining Up이 나왔고요. 네. Can't Stop Shining으로 열심히 또 활동하고 계신데 올해 3월 2일에 데뷔를 하셔서 두 번째 활동이잖아요. 네. 네. 데뷔 앨범이 나왔을 때 또 데뷔 활동을 할 때랑 조금 다른 기분일 것 같은데 또 어떤 기분으로 활동하고 계신가요, 이번에는? 아무래도 조금 익숙해졌다고 할까요? 아무래도 그래도 한번 그래도 가봤던 방송국과 무대다 보니까 여기에 가면은 뭐 이 매점에 뭐가 맛있고 여기 어떻게 가면 여기 화장실이 있고 그런 거를 파악을 해서 조금은 네, 익숙해졌습니다. 네. 그럼 뭐 두 번째 활동인 만큼 뭔가 활동 기간에 꿀팁이 생겼을까요? 꿀팁? 네네. 꿀팁 저는 일단은 생겼는데 그 차에서 너무 피곤할 때 좀 자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 그 뒤에 있는 목 커버를 잠깐 빼고 그 다음에 이렇게 뒤로 딱 고개를 젖혀서 자면 잘 때 얼굴이 안 붙습니다. 맞아요. 네, 얼굴이 안 붙고 되게 좀 편하게 잘 수 있습니다. 맞아요. 네. 저도 근데 사실 꿀팁이 하나 생겼어요 최근에. 어떤 거죠? 이제 사실 코로나 때 활동을 하면 이제 뭐 엔딩 무대나 그 전출 같은 게 없잖아요. 네. 네. 그래서 바로 가면 되는데 이제 그게 생겨서 대기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네. 에어매트를 하나. 에어매트. 네. 근데 되게 요즘 작게 잘 나오더라고요. 진짜. 그래서 가방에 우와. 넣어 다닐 수 있고 이렇게 펴가지고 잠들 수 있고. 피면 어느 정도로 커지죠? 진짜 그냥 이렇게 완전 크게 에어소파처럼. 와. 진짜요? 네. 와. 거기 선물. 네. 네. 나중에 꿀팁으로 추천 그 부탁드립니다. 제품 추천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네. 활동 3주차를 향해 달려가고 계신데 노래 제목처럼 멈추지 않고 빛이 나고 계신 것 같나요? 이 질문 저도 질문이 약간 빛이 나고 계신 것 같나요? 네. 네. 네, 사실 저희가 이제 무대에서 계속 빛이 나려고 빛이 네네. 나는 존재가 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꾸미야에서도 빛나는 모습 한 분 대표로 보여주실 분 계신가요? 누가 좋을까? 한빈이요? 한빈이 형. 한빈 씨, 네. 한빈 씨가 그럼 빛나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하나, 둘, 셋. 와! 완전 귀염귀염한 빛이 나는 한빈 씨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이제 반년 활동한 촉으로 봤을 때 이제 꾸미야 딱 섭외가 들어왔을 때 꾸미야는 어떤 방송이실 것 같으셨어요? 뭔가 제목대로 뭔가 약간 잠자기 전에 들으면 좋을 것 같은 네, 그런 느낌. 네, 굉장히 편한 방송을 추구하고 있는 방송입니다. 그럼 오늘의 바이브 어떻게 예상하시나요? 바이브? 네, 오늘의 바이브 약간 어떨 것 같아? 오늘 바이브? 네. 오늘 바이브?
엄청날 것 같습니다. 아, 아 근데 태릉 씨 목소리가 너무 좋아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듣기로는 한빈 씨가 네. MBTI가 되게 자주 바뀐다고 들었는데 네. 오늘은 어떤 MBTI 장착하고 오셨나요? 네, 오늘은 약간 검은색 깔 입어가지고 네네. COOL 아 COOL 입니다. 쿨. 야. 네. 오. 근데 그런 MBTI가 돼요? 있나요? 아니 근데 진짜 MBTI가 자주 매일 바뀌신다고 네. 하시던데 아. 왜 그러신 건지 이유를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는 사실 MBTI 잘 몰라요. 네, 잘 모르는데 그 계속 검사해 보고 계속 그 마지막 숫자를 TJ 있어요. 네네. 근데 어느 날 T 하고 어느 날 J 바뀌어요. 그래서 왠지 모르겠어요. 아. 그럼 두 개 다의 성격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또 템페스트에는 01년생 멤버가 세 분이나 계신다고 하는데 네. 제가 또 동갑과 케미가 나쁘지 않은 편이거든요. 아. 일단 은찬 씨, 루 씨, 화랑 씨 이 세 분끼리는 동갑 친구끼리 그룹 안에서는 좀 분위기가 어떤 편이에요? 바이브 같은? 아, 사실 네네. 저희 셋 다 되게 친하다고 생각을 얼마 전까지 했는데 네. 안 친한 최근에 루랑 은찬이랑 네. 되게 어색해하더라고요 둘이 있을 때. 왜 그러시죠? 어? 저도 갑자기? 잘 모르겠... 되게 어색한 바이브가 나와가지고 뭔가 생각보다 그렇진 않은 것 같다라고 저는, 생각을. 저는 엄청 친한 줄 알았거든요 저희 지금. 네. 그럼 두 분의 의견도 안 들어볼 수가 없는데 어떠세요? 안 친하다는 얘기가 나왔거든요 지금. 아 아니요, 그 되게 친하고요. 그 화랑이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 사실 이렇게 이렇게 또 그리고 은찬 씨는 빠른이시잖아요. 아, 네, 템페스트는 빠른을 인정해주는 편인가요? 아니면 왜 빠른이야? 인정 못합니다. 인정 안 하고 네, 인정 못 저는 빠른이어도 01년생이면 네. 친구니까. 아, 그죠. 네. 그러면 완전 빠르는 그냥 떼고 딱 몇 년생 이렇게 네네. 치는 걸로 하고 또 오늘 아이 여러분들의 많은 제보를 보니까 템페스트 한 명 한 명 다 본업도 예능도 말도 잘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오늘 보여주실 자신이 있으신가요? 아이 분들한테 네, 장착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멤버 한 분 한 분의 매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릴레이 Q&A를 준비해봤습니다. 그럼 제가 먼저 멤버 한 분께 질문을 드릴 거고요. 그럼 제일 처음 지목된 멤버의 이야기를 마음껏 나눈 후 그 멤버가 다음 멤버를 지목해서 질문을 이어주시면 됩니다. 물론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도 템페스트에게 궁금한 것도 하고 싶은 말든 편하게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번호 샵 7117번이고요. 정보 이용료는 100원입니다. 꾸미야 말머리 달아주시고 불리고 싶은 닉네임 꼭 같이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릴레이를 시작할 첫 번째 멤버 지목하겠습니다. 네. 저는 템페스트의 리더인 루시에게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루시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리더로 살아왔다고 들었어요. 네. 템페스트 리더를 정할 때도 암묵적으로 자연스럽게 루시인 걸로 정해지는 분위기였다고 하는데 아, 네. 루시는 그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뭐 당연했다? 아니면 아 이번에는 좀 리더 안 내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셨는지 궁금합니다. 아 일단은 당연하게 생각하진 않았고 네네.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좀 놀랐어요. 그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정해주신 것도 맞는데 좀 연습생 때부터 제가 연습을 좀 이끌어가기도 했고 좀 주도를 하기도 했어가지고 아예 예상치 못한 것도 아니고 또 되면 열심히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리더가 되었을 때는 그냥 감사하게 생각했고 또 멤버들에게 되게 열심히 도와줄 수 있고 폐를 끼치지 않는 그런 리더가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 네. 굉장히 폐를 끼치지 않는 리더가 되고 싶다. 말이 네. 멋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그러면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리더가 된다면 어떤 멤버가 리더를 잘할 것 같나요? 아 다른 사람이요? 네네. 옆에서 굉장히 아니 뭐 일단 제가 생각에는 저희 멤버 모두 리더를 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가장 또 잘 어울릴 것 같은 사람은 한민이 형?
한민씨 네, 한빈이 형 맏형도 네, 리더를 하면 정말 잘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루시에 대해서 더 알아보기 위해서 요즘 네. 루시는 이루는 루시는 루시를 이루는 단어장을 준비했거든요. 아, 네. 한번 보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산유수랑 아이이라는 네. 두 개의 단어가 나왔습니다. 네. 청산유수는 스스로 생각하는 본인의 수식어라고 하는데 네. 내가 생각해도 나 말 좀 잘한다 이런 의미의 청산유수인가요? 아, 네 맞고요. 사실 네. 제가 그 자체 컨텐츠나 아니면 무슨 아이디 영상을 찍거나 뭔가 말을 되게 많이 해야 할 때 특히 MC를 많이 나서고 또 여러 가지 방송에서 MC도 해왔고 네네. 그래가지고 말을 좀 잘하는 편이고 되게 이제 능숙합니다. 와우. 그래서 스스로 청산유수라고 생각할 정도로 자신 있습니다. 그럼 다른 멤버들도 인정하는 편이신가요? 이제 사실 그만할 때가 되지 않았나. 아 장난입니다. 든든하죠 사실. 네네. 네. 이렇게 MC 경력이 있는 누가 있습니까? 든든합니다. 그러면 이제 말솜씨가 되게 화려하시잖아요. 그 네. 화려한 말솜씨로 뭔가를 이루어내 본 적 있다 이런 게 있을까요? 아 뭔가 이루어내 본 적 있다. 네네.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되게 갑자기 촬영이 생길 때가 많잖아요. 네네. 특히 요즘에 음악 방송하다 보니까 그러면 정말 몇 분 전에 이렇게 깨똑으로 막 대본이 넘어오고 그러는데 네네. 그럴 때 그냥 제가 한 번에 외운 다음에 멤버들에게 대본 이렇게 좀 넘겨주고 너는 여기 외워, 너는 여기 외워, 너는 여기 외워 한 다음에 이렇게 한 번에 원큐에 싹 촬영을 끝나면 이제 그때 박수가 나오죠. 와, 이 팀은 이런 거 시켜도 잘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근데 지금 채팅창에서도 네. 제가 이렇게 드리는 질문에 망설임 없이 대답하는 게 청산유수가 맞다는 막 그런 반응들이 많은 것 같아요. 아 감사합니다. 그러면 아이는 또 네. 세상에서 가장 이쁜 단어라고 골라주셨어요. 어떤 의미인지 너무 알겠지만 또 이유를 들어보고 싶은데 이유를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세상에서 가장 예쁜 단어라고 생각하는 단어로 우리 팬덤명 아이를 골랐는데 네네. 일단은 이유가 길게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 마음속에서는 항상 1등이고 항상 반짝이게 빛나는 존재입니다. 와우. 네. 너무 또 아이들이 감동을 받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그러면 루시가 다음 멤버를 지목해 주세요. 네, 저는요 옆에 있는 혁이 형에게 질문을 주겠습니다. 네. 네, 그럼 하고 싶은 질문이 무엇인가요? 혁이 형에게 되게 간단한 질문이지만 네. 좀 고민이 많이 되는 오늘의 TMI. 오, TMI. 네. TMI. 제가 좀 재밌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입술 쪽에 혓바늘이 났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네, 매우 아프네요. 밥 먹을 때도 아프고 좀 아프요. 네. 혓바늘. 알보칠. 제가 알보칠을 태어나서 발라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근데 옛날 알보칠은 굉장히 아팠는데 요즘에는 또 안 아파요. 알보칠이 약간 조금 순화돼서 나온 듯한 그런 느낌. 저도 혓바늘이나 구내염이 되게 자주 나는데 네. 그 특히 활동하실 때 굉장히 피곤하고 그래서 많이 나잖아요. 네, 그럴 때 비타민이 진짜 중요하더라고요. 비타민. 네, 비타민 꼭 챙겨 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혁 씨의 단어장도 한번 볼까요? 네. 꽃과 하트가 잔뜩 있는 이모티콘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예쁜 단어로 꽃을 골라주셨어요. 네. 이유를 들어보고 싶습니다. 사실 이번 저희 Can't Stop Shining 뮤비 촬영장 때 꽃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세트장에서 꽃을 보니까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딱 그 매력에 홀린 것 같습니다. 와, 그럼 이번 템페스트 뮤직비디오를 보면 꽃이 이렇게 휘날리는 배경이 인상적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많은 꽃들에게 이렇게 둘러싸인 기분이 어떠셨나요? 진짜 이 엄청 많은 꽃들에 쌓여 있었는데요. 네. 이 진짜 뭔가 이러니까 뭐라도 된 것 같은 기분 있잖아요. 약간 천사? 약간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네. 그럼 내 손으로 꽃을 직접 사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있어요. 그 부모님께 제가 그 조그만한 꽃을 하나 사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굉장히 스윗하시네요. 감사합니다. 또 하트 뿅뿅 이모티콘도 같이 주셨는데 네. 저 이모티콘은 어떨 때 자주 쓰는 이모티콘인가요?
제가 우리 아이 여러분께 이제 편지 쓸 때 글을 올릴 때 굉장히 네네. 많이 쓰는 이모티콘이에요. 하트가 좀 많아가지고 좀 좋아합니다 개인적으로. 근데 저건 자주 쓰는 이모티콘이잖아요. 평소에도 네. 저런 표정을 잘 짓는지 다른 멤버분들께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표정이 잘 나오는지. 탄식이. 아 근데 그 아이분들 앞에서는 많이 나와요. 아 근데 멤버들에게는 그 이렇게 등을 돌리고 저희한테는 네네.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러면 저기 카메라를 보시고 아이분들이 네.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하트 표정 한번 날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와우. 아 근데 되게 웃음이 예쁘신 것 같아요. 아 정말요? 아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렇습니다. 또 듣기로는 승부욕이 엄청 강하시다고 들었는데 아 네 내가 승부욕이 센 사람이구나를 느꼈던 건 언제인가요? 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요즘은 좀 없어졌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네네. 거짓말. 예전에는 이제 가위바위보를 지더라도 한 판만 더 하자 이길 때까지 약간 하는 네 그런 듯한 네, 모습을 많이 보인 것 같아요. 네 멤버들한테. 그러면 예전에 멤버분들이 생각했을 때 혁시의 승부욕을 제대로 느꼈던 에피소드가 하나 있을까요? 아 혁이 형이랑 저랑 게임을 좀 자주 하는 편이거든요. 네, 컴퓨터 네네. 게임을. 네. 근데 항상 저요. 거의 매번 집니다. 저요. 그러면 이길 때까지. 하는 와. 편인데요. 예를 들어 옛날에 연습 끝나고 새벽에 이제 게임을 막 하면 거의 세네 판도 못 이기고 막 다섯 시에 막 자고 맞죠. 네. 이길 때까지 네 제가. 이길 때까지 와. 게임을 계속 했었어요 옛날에는 진짜. 그럼 뭔가 잘하지 않은 분야에도 승부욕이 조금 많으신 편이신 건가요? 네 뭐든 좀 잘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항상 와. 있어서 네. 좋습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또 혁 씨가 다음 멤버 지목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저도 제 옆에 있는 테레를 지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질문 해주시죠. 제가 알기로 예전에 이제 간 영양제를 자주 챙겨 먹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요즘도 챙겨 먹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아, 네. 지금도 역시 이제 자기 전에 하나씩 잘 챙겨 먹고 있습니다. 오, 간 영양제. 왜 간 영양제를 챙겨 드시나요? 아 이게 이제 예전에는 안 먹었는데 네네. 이제 부모님께서 이제 영양제 주셨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제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그날 이제 하나를 먹고 잤는데 이제 하루가 달라지는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아 이거는 내 인생에 있어야 된 제품이다 생각해가지고 이제 항상 챙겨 먹고 있습니다. 역시 피로는 그 간 때문인 그 약을 드시는 건가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테레 씨의 단어장도 한번 볼까요? 우아하다. 우아하다. 그리고 선글라스 이모티콘이 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뭔가 우아하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아 아니요. 그런 거 아닌데요. 이거 그럼 왜 우아하다고? 아 그래요? 해명하세요. 아 그 예쁘다는 걸 골랐을 텐데 아닌가? 예쁘다. 아 네 그 예쁘다고 생각했던 아 수식어였어요. 수식어였대. 아 그래요? 사전이 질문이 잘못 전달되고 같기도 합니다. 아 그래요? 아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우아하기도 하죠. 네. 아, 네네네. 약간 그 방향을 갑자기. 그럼 아가 예쁘다고 생각을 했다고 하셨는데 뭐 왜 예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제 제가 이제 막내다 보니까 이제 웃을 때 우와, 이제 예쁘지 네. 않나 생각합니다. 네. 아. 와. 대체로 다 웃음이 예쁘시네요. 근데. 감사합니다. 그러면 뭔가 여기도 약간 막내 혼탑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떤 순간에 막내 혼탑이 발이 되시나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형들이 너무 이제 교계를 너무 갸우뚱하시네요, 다들. 네, 형들이 너무 이제 무서워가지고 형들의 증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지금. 와, 진짜 테레.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 무섭다, 무서워. 아무도 이게 끝나고 나면은 아마 저희를 또 휘어잡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좋습니다. 뭐 이거는 깊게 파고 들어가면 테레 씨가 약간의 네 그럴 수 있으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매력이 있어서 테레가 또
저희들의 약간 그런 매력을 한층 더 높여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 잘했지? 그 아, 네, 잘했지. 잘했네. 수님께서 근데 테레님 목소리가 굉장히 우아하세요라고 하셨는데 감사합니다. 뭔가 여기 올 때마다 한 번씩 목소리 칭찬 듣는 것 같아서 참 좋습니다. 근데 굉장히 특색 있고 뭔가 중저음 목소리가 매력적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선글라스를 낀 이모티콘을 쓰면 자신감이 생긴다고 했는데 어떤 대화를 할 때 주로 쓰는 이모티콘이신가요? 주로 이렇게 자랑을 하거나 좀 뭔가 자신 있게 말하고 싶을 때. 네, 이걸 무슨 내 말을 어떤 말을 좀 강조하고 싶을 때 쓰면 좀 더 뭔가 자신감이 생기는 느낌이어서 좋아합니다. 최근에 그런 멤버들에게 이 이모티콘을 쓰면서 뭔가 자랑을 하거나 뭐 그랬던 적이 있으실까요? 이것도 이제 형들한테 이거 해 하고 이제 옆에 이모티콘을 쓰면 이제 강조 이거 해라 명령 약간 이런 투로 쓰이지 않을까? 아 이거는 거짓말입니다. 아, 이런 적 없었습니다. 강제요. 아 네 가끔 이제 어떨 때 쓰면요. 제가 만약에 뭐 신발을 샀다. 그러면 신발 샀다고 하고 옆에다 이제 선글라스 이모티콘. 아 맞아. 쓰고 그럽니다. 뭔가를 자랑하고 싶을 때 많이 쓰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테레 씨도 다음 멤버 지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형섭이 형 지목해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하고 싶은 질문 해 주시죠.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형섭이 형이 이제 자신만의 스타일 이제 옷이 있는 걸로 알고 스타일. 있는데 이제 요즘에도 이제 추구하는 스타일이 있는지. 추구하는 스타일이요. 네. 근데 사실 요즘에는 저희가 이제 또 항상 음악 방송을 끝내고 바로 연습실에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 네. 스타일이랄 게 없어요. 그냥 지피니대로 네. 트레이닝복 바지 그냥 집어서 입기 바쁘지 사실. 네, 좀 자랑을 해보자면 사실 제가 얼마 전에 신발에 50만 원을 썼습니다. 맞아. 뭐 어떤 거? 네, 그 크림 사이트에서 이렇게 두 개를 샀는데, 네. 네 권도랑 조던 샀습니다. 네. 권도가 뭐? 그 권도요? 지드래곤 선배님 네. 흰색 뭔가 이렇게 구두처럼 생긴 그거 맞나요? 맞아. 흰색.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형섭 씨의 단호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름과 아기입니다. 아기. 형섭 씨는 스스로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가 여름이라고 하셨는데 네. 여름과 닮은 이유 한 세 개 정도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 우선 제 생일이 여름이기 때문이고요. 네네. 그리고 제가 계절 중에서 여름을 제일 좋아해요. 근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여름이 가장 인기가 없더라고요. 네. 네. 우선 여름은 어디를 둘러봐도 풍경이 정말 이쁩니다. 이렇게 가로수도 이렇게 풀잎들이 싹 만개가 돼 있고 그리고 밤에 부는 시원한 바람까지 정말 완벽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옷도 얇고 편하게 입어서 너무너무 좋고요. 네. 그리고 우선 가장 중요한 건 제 생일이 여름이기 때문입니다. 생일이 여름에 있어서. 네. 그럼 이제 여름도 조금 저물어가는 계절이잖아요. 네. 올 여름은 형섭 씨에게 조금 어떤 여름이었나요? 올 여름은 새롭게 이제 저를 또 알아가 보는 시간이었어요. 또 이제 7명이서 이제 또 단체로 이렇게 해보는 거는 또 처음 있는 일이라서 뭔가 이 단체 생활을 하면서 또 스스로를 알아가고 또 뭔가 내가 이런 매력도 있었구나 하면서 또 그거를 또 터득해가고 그러면서 굉장히 저는 재밌는 여름을 보냈습니다. 재밌는 여름을 보내셨군요. 네. 그러면 또 세상에서 가장 예쁜 단어로는 아기를 골라주셨는데 이유가 네. 있을까요? 제가 저희 친동생을 굉장히 또 좋아하는데요. 네네. 저희 친동생이 아기였을 때 진짜 이뻤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좀 많이 크긴 했는데 그래도 지금 아무리 컸어도 지금 17살인데 17살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제 눈에 아기로 보여요. 그래서 아기입니다. 그러면 이제 동생의 아기 시절도 귀여웠다고 하시는데 형섭 씨의 아기 시절도 궁금한데 네. 우선 뭐 육아 난이도 본인이 생각했을 때 나는 어느 정도였다? 저는 중간이 없었
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은 세상 막 마트 가서 막 엄마한테 뭐 막 사줘 이렇게 막 쫄른 적은 크게 없었는데 막 가끔씩 뭐 이렇게 뭐 깨가지고 이렇게 뭐 다쳐서 막 상처 났다거나 뭐 그런 네. 그럼 만약에 다른 멤버분들이 생각하시는 지금의 형섭이를 키우기에는 난이도가 어떤가요? 최상입니다. 어려워요. 여전히 극단적인 편인가요? 네. 막내가 조용히 아들 이렇게 대답을 해주셨는데 굉장히 어떤 면에서 극단적인가요? 요즘에는 멤버분들께 이제 갑자기 이제 느닷없이 이제 춤을 추던가 네 갑자기 자기만을 뽐내던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 이제 형들이랑 이제 저랑 이제 놀랄 때가 많습니다. 아 갑자기 뭔가 느닷없이 툭 치고 나오는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형섭 씨는 생각이 엄청 많은 스타일이라서 스스로를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야기인지 한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제가 뭐 유튜브에 뭐 뭐지 뭐 다르마 뭐 그런 불교 다큐라든지 그런 걸 이렇게 보면서 좀 다스리는 타입이에요. 이게 생각이 너무 많으면은 이게 앞으로 나아가기가 힘드니까 또 그거를 그죠. 다스리고자 이렇게 가끔씩은 명상도 하고 그럽니다. 네. 그래서 그 명상을 하면서 특별한 좌우명도 생기셨다고. 아 좌우명이 생겼는데 모든 것은 변한다. 또 변하는 건 내가 아니다. 이렇게. 모든 것은 변한다. 변화. 것은 내가 아니다. 왜냐면 만약에 지금 당장 뭐 남산타워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저기 있는 건물도 되게 조그맣게 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게 지금 또 생활하면서 뭐 화나는 일 있을 때는 뭐 난 정말 너무 화가 나서 이걸 어떻게 막 안절부절 못하겠고 근데 이거를 조금 더 멀리서 남의 시선에서 바라보면은 저것도 작은 것 중에 하나고 다 흘러갈 거다라는 와 굉장히 뭔가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혼자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것 같아요. 좀 많이 했습니다 사실. 좋습니다. 네. 그럼 또 한번 다음 질문을 할 사람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네, 저는 한빈이 형에게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네. 우리 요리를 좋아하는 한빈이 형은 또 먹는 것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번 8월 29일 컴백을 하고 난 후에 먹었던 음식 중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궁금해요. 가장 맛있는 음식. 가장 맛있는 음식. 이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그때 형섭이 사주는 카이막. 카이막. 네. 그때 너무 맛있어요. 터키 갔다 오셨나요? 아니요, 제가 직접 신사역에 가서 사왔습니다. 아 진짜요? 네. 저도 카이막 엄청 좋아하는데. 오. 저는 그 터키를 가서 처음 먹어봤거든요. 진짜요? 진짜요? 맛있나요? 그 서울에서 사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뭔가 익숙하면서도 뭔가 새로운 맛이었어서. 그죠. 맞아. 어떻게 해드셨나요, 카이막을? 그때 형섭이랑 연습실에서 형 저 카이막 샀어요. 그래서 바로 만들어주고 그래서 한번 먹어봤거든요. 근데 너무 맛있어요. 부드럽고 우유 같은 맛인데 너무 부드러워요. 어떻게 설명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네. 좀 달달하기도 하고 하고 맛있어요. 네. 형섭 씨가 지금 한빈 씨 요리하는 거 좋아한다고 했는데 네. 혹시 그러면 치우는 것도 좋아하시나요? 치우는 것 요리하고 나서 설거지 설거지 네. 그 설거지 당연히 좋아하지 않죠. 근데 근데 지금 막 만약에 제가 요리한다면 네네. 애들이 다 나눠주고 그 뒤정리도 제가 또 직접 뒤정리하겠죠. 네 평소에 그렇게 하는데 지금 만약에 치울 수 있는 사람이 생기면 좋은 것 같아요. 같이 네 인정, 같이 치워 달라 이렇게 예. 멤버분들께 요청을 드리고 있는데 그럼 멤버분들한테 요리를 좀 자주 해주시는 편이신가요? 제가 막 만약에 막 시간이 나서 만약에 자주 시간이 있으면 아니면 갑자기 빵이 만들고 싶다 그때는 많이 만들 것 같아요. 네. 그럼 멤버분들은 한빈 씨가 해준 음식 중에 어떤 게 제일 맛있으셨나요? 아무래도 빵이 제일 맛있지 않나 빵 네, 생각이 듭니다. 연유식 빵을 맞아요. 만들어준 적 있는데 그 빵이 제일 맛있었어요. 네. 연유식 빵을 집 숙소에서 이렇게 네. 우와 되게 신기한
신기하네요. 네, 숙소에서 직접 베이킹을 해줘가지고. 오, 저도 꼭 나중에 먹으러. 예, 예. 오, 좋아요. 숙소로. 예, 한번 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한빈 씨의 단호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러브와 밝음이라고 하셨는데 한빈 씨가 생각하는 가장 예쁜 단어는 러브라고 네. 하는데 네. 맨 처음 러브라는 뭔가 마음을 느낀 건 언제였나요? 아 그때는 저의 부모님 사랑 그 느꼈던 적이 처음인 것 같아요. 오, 네 부모님이랑 네 부모님이랑. 뭔가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한지 뭔가 내가 사랑 얼마나 사랑한지 그 느꼈던 적은 그때 아마 제가 언제지? 20살? 학생? 네 진짜 학생 때 진짜 너무 어렸을 때부터 많이 느꼈던 것 같아서 네네. 제가 하고 싶은 거 아니면 뭔가 지금도 한국에 와서 가수 데뷔할 수 있는 거 다 부모님 응원해주고 항상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거라서 네네. 네 그래 첫 사랑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멤버분들 중에 사랑 표현을 한빈 씨에게 제일 잘해주는 멤버는 누구인가요? 누구인가요? 저 아니에요? 저? 난가? 혁 씨? 뭐 화랑 씨? 나 아닌가? 사실 멤버분들 다 사랑 멤버분들이요? 아마 분 아픈 분 붙이면 안 됐구나. 네, 멤버들이 다 사랑 표현에 자주 만나요. 제가 네 뭔가 스킨십 많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허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오 그러면 이제 또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수식어로 밝음을 선택해 주셨는데. 아, 네. 평소에도 좀 밝고 긍정적인 성격이신가요? 네 맞아요. 제가 항상 뭐 뭔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살 것 같아요. 근데 항상 긍정적일 수만은 없고 또 뭔가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일들도 생기실 텐데 예. 뭔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밝은 성격을 유지하는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아 꿀팁 같은 거 뭔가 화가 날 때 그냥 왜 화났지? 이 뭔가 그거부터 생각해서 뭔가 아 이거 통과할 수 있구나 그런 느낌 이게 이유가 생각해서 뭔가 그래도 인생이니까 뭔가 아무것도 상관없다 그런 생각해서 많이 넘었던 것 같아요. 쿨하게 넘길 수 있으면 그냥 쿨하게 넘겨버리는. 네, 네. 그리고 또 한빈 씨는 베트남에서 K-pop 커버로 유명하신 분이셨잖아요. 유튜브 구독자도 무려 100만 명이셨다고 하는데. 맞죠, 맞죠. 그러면 제일 그 시절 제일 좋아했던 K-pop 아티스트는 누구였나요? 아, 네. K-pop 너무 좋아하거든요. 네, 네, 네. 아, 그래서 K-pop 가수 진짜 많이 좋아요. 그 선배님들 너무 멋지고 네네. 어떻게 선택할까? 저 처음에 소녀시대 선배님이 너무 좋았어요. 오. 네. 그래서 지금 모두 선배님을 다 좋아하는데 미자 선배님, 세븐틴 선배님, 아이유 선배님 네 많이 좋아해요. 그럼 활동하면서 좋아했던 선배님을 만난 적이 있으신가요? 오, 네. 그 네? 네, 그 지난주 저 도망신기 선배님을 만났어요. 와. 그때 진짜 베트남에서 맨날 커버 하던 그 선배님인데 지금 네네. 직접 만나서 그래서 뭔가 옆에 있어서 뭔가 좋은 제안 좋은 주원 많이 해 주셔서 조언. 네, 너무 좋았습니다. 와, 이렇게 또 좋아하는 가수분들을 만나서 조언 들으면 굉장히 기분 좋아질 것 같아요. 네. 또 다른 멤버들은 혹시 뭐 좋아하는 선배님을 활동하면서 만났던 적이 있나요? 저는 롤 모델을 뵀어요. 어떤 분이시죠? 그 하이라이트 선배님의 네네네. 윤두준 선배님 뵀습니다. 오,
근데 약간 닮으신 것 같아요. 그럼 두준 선배님이 뭐 어떤 얘기 같은 거를 해주신 게 있나요? 얘기보다는 제가 활동하면서 한번 겹친 적이 있어서 네네네. 앨범에다 이제 편지를 써서 드렸거든요. 네네. 그래서 매니저님 통해서 이제 드렸는데 나중에 와서 잘 읽었다고 해주셔서 와 되게 감동이었습니다. 그런 뭔가 소소한 하나하나에도 뭔가 감동을 받는 것 같아요. 아, 네. 그러면 또 한빈 씨가 다음 멤버 지목해 주세요. 네, 바로 저의 옆에 있는 멤버는 은찬입니다. 은찬 씨, 그러면 하고 싶은 질문 한번 해주세요. 하고 싶은 질문. 최근에 생긴 취미 있잖아요. 아. 그 향수 좋아하는 거. 어떤 향이 좋았어요? 저는 요즘에 향이요. 예. 약간 라일락 향 나는 라일락 향 그런 시원한 느낌 요즘 좋아하는 것 같아요. 오, 라일락 나는 향 시원한 느낌. 그럼 은찬 씨의 단어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타민과 소중입니다. 요즘 비타민을 잘 챙겨 드신다고요? 네 맞아요. 제가 그 일집 활동할 때 비타민을 안 먹었는데 네네. 되게 먹은 거랑 안 먹으랑 차이가 크더라고요. 네. 그래서 요즘은 종합 비타민을 매일 챙겨 먹고 있습니다. 종합 비타민. 네. 그러면 그럼 한 종류를 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 종류를 조합을 해서 드시는 걸까요? 저는 이제 한 종류가 아직 섞인 거 한 번에 섞인 거로 멀티로 돼 있는 네. 그런 비타민을 드시는 것 같습니다. 또 소중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기본적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이제 진짜 한 100억이랑 바꾸자고 해도 절대 바꾸지 못하는 소중한 것이 있다면 아무래도 저희 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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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형 친형이랑 몇 살 차이가 나시나요? 친형이랑은 두 살 차이가 납니다. 그럼 좀 한빈 씨에게 어떤 은찬 씨에게 어떤 형이었어요? 형이 항상 어렸을 때 저랑 맨날 붙어 다녀가지고 놀 때도 막 항상 같이 놀고. 그런요? 소중하요? 뭔가 좀 다정한 그쵸? 느낌. 그러면 또 기왕 이렇게 말이 나온 김에 형에게 살짝 영상 편지 한번. 아 네. 네네. 형 이걸 지금 보고 있으신 모르겠지만 내가 많이 사랑하고 사랑해. 알지? 형. 항상 나 챙겨줘서 너무 고맙고 오래오래. 재밌게 살자. 화이팅. 와 화이팅. 그리고 그럼 어렸을 때 굉장히 장난꾸러기라고 들었는데 자전거 뒤로 타기도 해보고 산에서 바위 타기도 해보고 약간 호기심이 많고 궁금한 거는 직접 해보는 성격이 아니었을까 유추해 보는데 네. 어떠신가요? 제가 뭔가 해볼 수 있을 것 같으면은 호기심이 생겨서 약간 해보는 타입인데 네네 막 자전거 뒤로 타기나 그런 거를 호기심으로 처음 시작해봤는데 되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호기심이 많은 편이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약간 그런 성격이 남아있나요? 호기심? 네, 호기심은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거를 해볼 수 있겠다 이러면은 무조건 도전을 해보는 스타일입니다. 그럼 인생에서 가장 큰 호기심이었던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제일 큰 거요? 네네. 뭐가 있지? 자 등산. 등산? 등산을 했었는데 네네.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내가 올라갈까 말까 이렇게 고민을 한 게 제 인생의 큰 고민이지 않을까. 근데 저도 약간 호기심이 많은 편이거든요. 근데 약간 좀 그런 생각을 해요. 우주에서 방구를 끼면 냄새가 날까 안 날까. 약간 그런 호기심. 그럼 다른 멤버들도 나 이런 호기심이 있다 좀 그런 궁금했던 게 있을까요? 저는 뭔가 그런 생각해요. 그런 생각 자주 하는데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 안전하게 착지할 수 있을까? 뭔가 네 그런 상상 많이. 저도 있어요. 어떤? 저는 이제 그 우주의 끝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우주의 끝 그 밖엔 또 뭐가 있을까? 네 그게 너무 궁금해요. 근데
이거는 뭔가 하나를 알려드리고 싶은데 우주가 계속해서 팽창 중인데 네. 그 팽창 속도가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대요. 1초에 36km인가? 어? 아니요. 빛의 속도. 아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우주의 끝을 절대로 끝은 있지만 끝을 볼 수 없는 그런 운명이라고 합니다. 와 네. 심오하다. 신기하다. 신기해.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또 마지막 멤버 한번 은찬 씨가 지목해 주시면 됩니다. 요즘 활동하면서 화랑이의 제일 큰 관심사가 궁금합니다. 오, 화랑 씨의 관심사. 관심사요? 네네. 사실 활동을 계속 하고 있으니까 이 모니터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표정이 나올까, 어떻게 하면 아이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그런 이미지가 나올까, 뭐 이런 고민 되게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리고 곡 작업을 계속 하고 있는데 뭔가 네네. 멜로디 같은 거 생각나는 거 있으면 녹음해서 이렇게 불러서 저장해 놓고요. 네네. 가사 같은 거 뭐 신박한 단어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그런 단어들 있으면 메모장에 좀 많이 적어놓는 것 같아요. 오 네. 그러면 작업을 하실 때 어떻게 작업을 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 보통? 보통 그 작업 방식을 말씀. 네네. 뭐 루틴 같은 것도 좋고. 저 같은 경우는 먼저 멜로디를 먼저 생각하는 편이고요. 네네네. 그 다음에 베이스 라인을 깔고, 네네. 그 다음에 네 이런 식으로 조금 네 빌드업해서 쌓아가는 스타일. 네네, 쌓아가는 스타일. 뭐 쓰시는 장비 같은 거 소개를 부탁드려도 될까요? 최근에 제가 또 용돈을 모아서 네네. 아직 미린이라 미디 어린이 네네네. 미린이라 이제 최근에 또 저한테 투자를 좀 했거든요. 저를 위한 투자. 어떤 걸? 최근에 키보드를 하나 샀습니다. 이제 건반, 피아노 건반을 샀는데 네네. 아주 유용하게 쓰고 있어요. 좋습니다. 네. 그럼 화랑 씨의 단어장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과 줄이어 본 물이 가장 아름다운 단어라고 생각하신다고. 네. 왜죠? 뭔가 물이 가장 순수하고 뭔가 투명한 그런 느낌을 줘서 저한테는 가장 뭔가 아름다운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와, 네.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뭔가 물이 굉장히 맑고 네, 맑고 투명하고 네. 무향무취 그죠? 그리고 화랑 씨는 줄이어폰을 좋아하신다고 하시는데 네. 뭔가 요즘 감성 탑승하신 건가요? 네, 요즘에 보면 많은 분들이 네네네. 이제 무선 이어폰을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근데 뭔가 좀 다르게 해보고 싶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뭔가 사실 안 쓸 때도 목에 이렇게 걸고 다니면 패션 아이템이 될 수도 있고 뭔가 클래식한 그런 감성이 되게 아날로그한 감성이 되게 그리워서 네. 근데 사실 저희 멤버 중에서도 이제 줄이어폰을 쓰는 친구가 있어요. 종용이라고. 근데 왜 쓰는지 사실 이해는 안 되더라고. 그 편한 맞죠. 에어팟이 있는데 약간 그리고 그 젠더도 꼽아야 되지 않나요? 그 맞는 이제 그 네 그걸 사면 이제 그런 네. 게 있구나. 뭔가 그러면 화랑 씨가 저에게 줄이어폰의 뭔가 장점을 조금 설득을 해주신다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우선 줄이어폰의 장점은 저희가 활동을 네네네. 하면서 장시간 밖에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만약에 야외 촬영을 한다. 그러면 중간중간 쉬는 시간에 이제 껴야 되는데 갑자기 배터리가 없어요. 와우. 그럼 사용은 못하잖아요. 그럴 땐 줄이어폰이 충전이 필요 없는 줄이어폰이 아주 큰 장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네네. 굉장히 편리해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그쵸. 굉장히 편리합니다. 충전 안 해도 되고. 네. 생각보다 이 무선 이어폰은 언제 잃어버릴지도 몰라요 사실. 저는 몇 번 잃어버려서 새로 산 적도 있긴 해요. 근데 네. 저는 사실 유선 이어폰을 저도 항상 들고 다니긴 해요. 네. 그게 저는 그 레이턴시가 없어서 작업할 때 많이 네네. 쓰거든요. 그래서 하나씩 들고 다니는데 그거 말고는 딱히 이유를 못 찾겠습니다. 저는 보조배터리도 항상 들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잃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꼭 들고 다니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화랑씨는 약간 남들이 다 하는 거를 조금 피해서 좀 독특한 거를 좋아하시는 스타일이신가요? 네. 뭔가
조금은 다르게 하려고 그래도 노력하는 편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른 멤버분들 중에서도 나도 남들 다 하는 거 싫다 이러신 멤버분들이 있나요? 있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네네. 형섭이 형이 조금 옷을 독특하게 입는 편인 것 같고 네. 약간 어떤 느낌인가요? 사실 저는 근데 제가 뭐 추구하는 장르랄 게 없어요. 사실 저는 뭐 예쁘면 된 거다라고 생각해서 뭐 댄디한 거부터 뭔가 힙한 감성까지 사실 저는 딱히 정해두질 않습니다. 네. 그러면 평소에도 쇼핑을 옷을 많이 사시는 스타일이신가요? 근데 요즘엔 바빠서 많이 못 했는데 네네. 시간 날 때마다 그래도 좀 많이 보고 있어요. 네. 좋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아이희님들의 제보에 의하면 화랑치는 부장님한테 사랑받는 신입사원 이미지를 갖고 계시다고 하시거든요. 스스로 인정하시나요? 그 이미지에 대해서? 사실 약간 그냥 뭐든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이거든요. 되게 열정 있게 뭔가 네네네. 못해도 일단 해보자 이런 스타일이라서 그렇게 불러주시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와그 네. 뭐라도 한 열심히 일단 해보자 한 번은 꼭 도전해보자 예, 예 그렇습니다. 멋있습니다. 약간 주리오폰 쓰는 사람들 감성이 비슷한 거 봐요. 저희 그 주리오폰 쓴다는 멤버도 약간 성격이 비슷한 거 같거든요. 뭐, 네, 뭐든지 해보자 일단 해보자 이런 성격이라서 뭔가 그런 감성이 통하는 것 같습니다. 또 이제 다른 템페스트에서 뭔가 좀 그런 거 있잖아요. 어른들을 조금 잘 대하는 멤버 좀 그런 멤버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우선 저를 제외하고는 네네. 이제 리더 루가 조금 루시가. 이제 잘 하지 않나 생각이 인정합니다. 네. 아, 네. 인정합니다. 바로 인정을 해버리시네요. 네, 뭐 잘합니다. 네. 어른분들께 되게 잘하고 네네. 저도 예의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정말 잘 항상 신경 씁니다. 좋습니다. 그럼 화랑 씨는 또 템페스트 멤버 칭찬하기가 특기라고 하는데 아, 네네. 오늘 딱 한 명만 칭찬을 좀 해보자면 어떤 멤버를? 네, 오늘 딱 한 멤버를 칭찬해보자면 네. 우리 리더 루. 루. 와우. 루의 오늘 말솜씨. 네. 그리고 말솜씨. 사실 아까 저희가 아이디 영상을 찍었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루가 이제 딱딱 어떻게 하자. 아까 루가 얘기하긴 했었는데 실제로도 아까 하긴 했어요. 오. 그때도 그렇구나. 이제 딱딱 이렇게 하자. 누가 이렇게 하자. 누군 여기 하고 이렇게 했던 모습이 지금 딱 기억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또 정리를 빨리 해주면 또 퇴근 시간이 그쵸. 단축되는 맞죠. 그런 맞아요. 장점이 있죠. 퇴근 시간 중요합니다. 네, 중요합니다. 이제 릴레이 질문을 기억할 건데 화랑 씨는 네.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오. 어떤 질문을 주실지? 이제 저희에게 질문을 이제 많이 해주셨잖아요. 활동에 네네네. 관한 거든지 뭐든지 네네. 혹시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 같은 게 있는지 여쭤보고 싶어요.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 우선 저희는 데뷔 초에 네네. 이제 몬스타엑스 기현 선배님께서 오, 네네네. 밥 먹는 시간 한 시간은 꼭 달라고 해라. 그렇게 해야 된다. 이게 저는 기억에 남거든요. 심야 아이돌에서. 네. 한 시간은 꼭 달라고 해야 된다고. 네. 저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 있었는지. 제가 2019년 4월에 데뷔를 했는데 저번 활동에 처음 1위 후보를 올랐을 때가 가장 기억 남는 것 같아요. 아쉽게 1위를 하지는 못했는데 1위 후보에 올랐을 때 그때가 조금 울컥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네.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들을 봤는데 그러면 또 이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한번 질문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섭섭앙 사랑행님, 우리 형섭스 여행도 너무 좋아하잖아요. 호스트님도 여행 유튜브 많이 보는 걸로 들었는데
두 분이 여행 유튜브 보는 이유랑 즐거움에 대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시면 어떨까요? 진짜요? 어, 네, 저 여행 유튜버 너무 좋아요. 저 너무 좋아하거든요, 진짜. 아, 네. 처음에는 그 여행 유튜브 인물을 그 물병님으로 해가지고 아, 네. 또 다른 분들도 아. 다 챙겨 보는데. 어. 어, 여행 유튜브를 자주 찾아 보시나요? 어, 네, 저는 밥 먹을 때 틈만 나면은 여행 유튜브 보거든요. 밥 먹을 그 때. 물병님 그 보셨으면 그 뭐지 그. 새하얀 도시 그것도 보셨겠다, 그쵸? 새하얀 도시. 네, 그 이제 중앙아시아 막 완전 막 새하얗게 된 그 도시. 그 러시아 위쪽. 러시아 밑에. 밑에 그 네. 완전 그 물 뿌리면 하얀색 그 도시 말씀이신가? 지중해. 아니 그 투르크메니스탄인가? 아, 네, 봤죠. 완전 새하얘가지고 아, 도시가. 봤죠. 와, 저 진짜 너무 좋아가지고 막 다큐도 볼 정도로. 아. 네. 저도 여행 유튜브 진짜 밥 먹을 때 제일 많이 보는 거 같아요. 저도요, 진짜. 그렇습니다. 어, 주먹콩. 그럼 왜 좋냐면 뭔가 이제 저희도 해외 나갈 일이 많잖아요. 네. 그래서 뭔가 여행 유튜브 보면서 뭔가 일로 해외를 나가도 뭔가 어 저거 그거였는데 약간 그런 것도 맞아요, 있고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약간 그것 때문에 꼭 보는 것 같아요. 어 저거 저거 저 건물 그 건물 이러면서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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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와. 어디 간다 그러면 또 예를 들어 어디 해외 나간다 그러면 그 가는 나라를 여행했던 유튜버 영상도 찾아보고 와 저도요. 네, 좀 그런 것 와, 같아요. 네. 그러면 또 꼭 가보고 싶었던 나라가 있을까요? 보면서 어 저는 사실 서른이 넘으면은 그래도 이렇게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한 달 살기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야. 네네. 최근에 좀 꽂혔던 게 부에노스아이레스랑요. 그리고 이제 이탈리아 쪽. 네. 굉장히 막 엄청 유명 그 관광 도시까지는 아닌데 약간 매력 있는 그런 도시들을 좋아하시는 것 같네요. 네, 아, 관광 도시는 기본이고요. 네, 이제 그 이제 또 한 수 더 떠서. 네. 근데 예전에 여행 블로그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언젠가 여행 브이로그도 한번 해보고 싶진 않으신가요? 어, 사실 너무 하고 싶고요. 네네. 뭔가 시간이 돼서 나중에 휴가를 받았을 때 제가 이거 캠 하나 들고 자유롭게 다니면서 하는 모습을 담아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와우. 우리 아이씨도 그런 아이분들도. 형섭씨가 찍어주시는 브이로그를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그러면 또 형섭씨가 찍어주시면 저는 밥 먹으면서 열심히 챙겨보고 있겠습니다. 어디 가서 해보겠습니다. 네. 또 다음 질문. 우리 루웅님. 우리 루 뜻밖의 유교 보이거든요. 말을 잘 못 놓는다고 하는데 멤버들이랑 말 놓게 된 계기랑 시기가 궁금해요 라고 하셨어요. 아, 네 맞아요. 어, 유교 보이 정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되게 예의와 매너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가지고 그 말을 놓는 타이밍과 시기를 되게 스스로 고민을 많이 해요. 이제 언제쯤 놓아야 할까. 그리고 일단은 지금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좀 시간이 많이 흐르고 좀 둘 다 좀 말하지 않아도 이제 암묵적으로 우리의 관계가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된다 생각이 됐을 때 이제 조심스럽게 그냥 말을 놓거나 아니면 물어보거나 하는 편입니다. 오, 네. 그럼 어떤 멤버랑 가장 빨리 말을 놓게 되셨나요? 말을 사실 지금도 다 존댓말을 하고 있어요. 오. 멤버들한테 동갑 말고 네네네네. 동갑 말고 형들한테는 항상 존댓말을 하고 있긴 한데 막내한테는 어떤? 아, 막내한테는 그냥 편하게 말을 하긴 하는데 네네네. 형들한테는 존댓말을 하지만 하지만 그 혁이 형한테는 제가 되게 쉽게 반말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러니까 뭔가 형이 쉽다는 건 아니고 만만하다는 건 절대 아니고 그러니까 되게 편해가지고 되게 편하게 저를 대해줘가지고 혁이 형이랑 되게 또 오랫동안 같이 붙어 다니고 뭔가 숙소도 둘이 맨 처음에 룸메가 돼가지고 숙소에 둘이서 같이 지낸 시간도 많았을 뿐더러 뭔가 핸드폰 게임 할 때도 같이 하다 보니까 주말도 같이 보내고 그래서 빨리 말을 놨습니다. 그럼 다른 멤버분들이 생각했을 때도 혁 씨가 조금 상대방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스타일인가요? 네, 맞다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어, 아닌가요? 아, 맞아요, 와, 맞아요. 침묵의 시간이 깨질었는데 이거. 맞아요. 어, 이거 맞아요. 대답하기가 좀 곤란하셨나 봐요, 멤버분들이. 또 우리 별같은 아이님이 우리 테레스 이름 뜻이 별에서 온 특별한 아이잖아요. 솔직히 이름 부심 있다 없다 형들도 별명 부자 테레를 부르는 애칭이 궁금합니다. 아직도 그리고 아직도 은찬 바라기인가요? 라고 하셨거든요. 우선 이제 이름 부심은 이제 어느 정도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왜냐하면 이제 테레라는 이름이 흔하지 않아가지고 그쵸. 이제
자부심 갖고 있습니다. 테레. 그리고 아직도 은찬 씨 바라기이신지. 바라기요? 바라기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이제 은찬 형 보면 이제 재밌는 이제 표정이 많아가지고 네 지금 같아도 네, 봐봐요. 지금도 아주 재밌기 때문에. 에? 아 지금 많이 숨기고 있는데 연습실 가면 이제 아이분들께서 못 보신 이제 표정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네. 약간 그런 멤버들이죠. 다른 멤버들 휴대폰에 갤러리에 이제 제일 엽사가 많은 멤버. 그런 멤버인가요, 은찬 씨가? 아 제가 많기보다는 아마 혁이 형이 좀 많을 것 같아요. 왜 자꾸 나를 압도적인? 혁이 형이 절대 만만한 건 아니고요. 왜 다 나야? 절대 만만한 건 아니지만 아, 네. 그래도 뭔가 편하니까 동생들이 아, 네.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질문까지 한번 봤고요. 저희가 또 필수로 드리는 질문이 있거든요. 네. 이제 네. 팀 템페스트로서가 아닌 개인으로서의 꿈도 각자 궁금합니다. 네. 누구도 얘기하면 그럼 한 분씩 이렇게 쭉쭉 가주시면 됩니다. 네. 저부터 얘기하면 될까요? 네네네. 아 저는요 그 저의 이제 최종 꿈 어떻게 보면 올해 간직하는 꿈은 건강한 어른이에요. 건강한 어른이고 되게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아봤는데 일단은 몸도 마음도 건강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자기의 위치도 사회적 위치도 건강해야 되고 좀 어른이 되면 경제적인 자유도 있으면 좋겠고 되게 좀 여러 의미로 그냥 건강한 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와우. 생각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럼 다음 혁 씨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저도 첫 번째로 건강이 중요하지만 제 목소리를 오래오래 널리 많은 분들께 퍼뜨리고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존재가 되고 싶다라는 게 저의 개인적인 목표입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분도 한번. 네 이제 개인적으로 이루고 싶은 거는 이제 앞으로도 이제 많은 분들께 이제 밝은 사람, 이제 긍정적인 사람으로 이제 남고 싶다는 생각이 강합니다. 와우. 좋습니다. 형섭 씨는? 네, 우선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제가 사랑하는 그리고 저를 그리고 저희를 사랑해 주시는 모든 분들 아프지 않고 건강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이 지구에 계시는 동안 뭔가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뭔가 재밌는 일 많이 이렇게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럼 한민 씨는요? 예. 저는 그냥 그 처음 명했어요. We only live one. 그거 하나 인생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냥 행복하게 살면 좋은 것 같아요. 야, 행복하죠. 네. 좋습니다. 은찬 씨는? 저도 이제 몸도 마음도 건강하고 활동하면서 약간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다재다능한 사람이 되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어허. 마지막으로 화랑 씨는? 잊혀지지 않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와우. 도끼 가득한 대답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 네 이렇게 또 아직 끝나지 않았고 가시기 전에 또 제짱 네컷이라고 인생 네컷 같은 사진을 찍어주셔야 네, 되는데요. 네. 일단 가운데로 한번 쭉 보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첫 번째 가운데 카메라 봐주시면 되고요. 하나 둘 셋.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카메라입니다. 하나, 둘, 셋. 그리고 세 번째는 저기 위에 있는 카메라인데 혹시 네. 뭐 핸드사인 같은 게 있나요? 네, 이거 이걸로. 네.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그럼 마지막. 네, 이쪽 카메라 보시고 하트 할까요, 다 같이? 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제창 내 것까지 한번 찍어봤고요. 감사합니다. 이제 진짜로 보내드릴 시간인데 오늘 어떠셨어요? 함께한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그 맨 처음에 저희 이렇게 초대해 주시고 이야기를 열 때 되게 편한 방송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게 너무 와닿았던 게 되게 저희도 긴장 안 하고 되게 편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고 네. 진짜 다음에 또 불러주시면 더 편하고 더 친숙한 바이브로 하고 싶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네. 그럼 오늘 방송 함께 해주신 아이분들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이분들 잘 보고 계신가요? 자, 이제 벌써 9월의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네, 이제 슬슬 날씨가 쌀쌀해지시는데 옷 길게 껴입으시고, 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요. 식사 못 드셨으면 챙겨 드시고요. 언제나 밤낮으로 저희를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 잘 드리고 싶고요. 네, 2022년 하반기도 네, 템페스트와 함께 해주세요. 약속. 와, 약속. 좋습니다. 그럼 템페스트 여러분들의 Can't Stop Shining 들으면서 인사 나누고 저는 끝없는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들어봐 움직인 시계 초침과 뛰는 숨소리 아득했던 저 빛이 내게 와 환상처럼 마주한 너와 나 우린 서로의 빛인 거야 솔라리라 솔라리라 날 만나 기는 미래도 어디든 갈 수 있어 저 빛을 달려가 we got it Turn it up 끝없는 이야기 아마 마음속에 나를 품지 않은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티를 내는 사람과 티를 굳이 안 내는 사람, 티를 내지 못하는 사람, 각각 다른 사람이 존재할 뿐이죠. 아주 어렸을 때는 울음으로, 조금 더 커서는 말과 행동으로, 또 어른이 되어서는 자신만의 방법으로 나를 표현하지만 사람마다 받아들이는 것 또한 다 다릅니다. 누군가는 상대방에게서 나를 발견하는 순간 바로 사랑을 꺼내어 보여주지만 어떤 사람은 부담스러워하기도 하죠. 당신은 어떤 쪽인가요? 나를 티낼까요?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이 마음을 잘 받아주는 사람인가요? 우리 서로 사랑하고 보듬어주면 참 좋을 텐데 말이에요. 이곳에서 보내는 33번째 편지네요. 당신의 꿈이었던 나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꿈이야를 마무리하는 시간, 끝없는 이야기였고요. 이어서 들으신 곡은 지연의 Vibes였습니다. 오늘 꿈이야, 오늘 꿈 보건소에서 보내온 편지 주인공은 사랑받고 싶은 마음이었습니다. 저는 사랑받고 싶은 마음을 티내는 사람? 이라는 질문에 저는 아니라고 대답을 하고 싶어요. 그렇게 티를 내진 않는 것 같아요. 또 누군가의 마음을 발견하면 받아주는 사람인가요? 저는 받아주는 거는 저는 받아주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 이렇게 오는 것도 막지 않지만 가는 것도 막지 않는 그런 조금 약간 흘러가는 대로 어떻게 뭐 굳이 잡으려고 하지도 않고 굳이 그래도 프롬부터 그치만 알이라면 점점점점점 이렇게 돼 있었는데 알이들이라면 뭐 사실 저에게 한번 오면 뭐 나갈 수 있을까요? 또 이렇게 절대 나갈 수 없는 늪에 빠진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당신들. 꿈이야 이제 또 다른 꿈을 꾸러갈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템페스트 분들과 또 여러가지 질문들을 하면서 또 템페스트 분들의 매력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내일은 또 우리의 꿈팸 드리핀 통은 씨랑 ATBOL 라곤 씨가 놀러 옵니다. 저희가 본업하는 모습 확실하게 보여드릴 테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꿈이야 재방송은 내일 저녁 7시입니다. 나우웹에서는 언제든지 무료로 다시 보실 수 있으니까 많이 많이 봐주시고요. 그럼 우리 내일 밤 9시에 만나요. 오늘도